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을까요? 충성된 사자, 축복의 메신저. 네, 충성된 사자라는 말을 오늘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축복의 메신저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명백하게 왕궁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왕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권력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의 왕, 재판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대표자라고 그랬죠. 언약의 수호자, 대표자. 그래서 이 왕궁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리더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광거소,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것은 우리가 뛰어나다는 의미라거나 우리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표자라 그런 뜻입니다. 대표자라는 것은 마치 그 과수원에 열매가 잘 열린 나무 한 그루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과수원에서 그 나무 한 그루가 열매가 잘 열려 있으면 그 표본을 통해서 그 과수원 전체가 과수 농사가 잘 됐다는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단수, 하나님 앞에 대표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들, 특히 리더와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표본이 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겠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이것을 잠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그들에게 당연히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일을 해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지혜와 책무. 저희가 가정에서, 사회의 일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역시 이 세상에 땅을 딛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결산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결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산이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건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한 일이 없죠. 내가 남에게 밥도 사고 선물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한 일이 없는 교인들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훈련하며 그리고 결산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마치 뭐 선거 때 급식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거 받고 감사한 사람들 보셨어요? 그냥 선거 때 선물 돌리는 거. 그거 받고 감사한 사람들 봤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거예요. 표 찍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선심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에게 반드시 책무와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멍에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장에서도 나오지만 판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딱 분명하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구나.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편해지죠.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악인이야.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에이, 저건 애전역에 글렀어. 말은 바른 대로 해야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부정성이 가득하고 그리고 소위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단적인 자괴감에 빠지면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라는 불감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바리새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옳은 놈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옳은 심판자의 자리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율법주의자들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에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소위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로마서 3장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고 분명하게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행위에 근거한 거죠. 행위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인생이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 인생이 의로운가요? 의롭다는 말은 선한 일을 늘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없죠. 의롭지 못한 인생에 행위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정죄를 받겠죠. 전부 다 잘못했다. 전부 다 잘못했다. 네가 행한 것은 잘못됐어. 법적으로 잘못됐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됐어. 진리에 대해서 잘못됐어. 그래서 guilty, guilty, guilty. 그렇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정죄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얘기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죄인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어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뭐 그러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누가 좀 돈을 뺏어 다른 데 쓰다가 다시 넣어놓고 내가 다시 넣어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셰프 하는 집사님이 횡령인데요? 아 그래요? 가져다가 좀 하고 다시 갖다 놔도 그거 횡령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횡령이군요. 법적으로 횡령. 그러니까 그거를 괜찮아요. 그냥 뭐 잠깐 이렇게 돌려 쓰고 되돌리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돌려놨죠. 네. 뭐 이자는 안 냈지만 그러니까 장부상에 좀 착오가 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다 잘 됐네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익스큐즈가 되는 것이 그러면 정죄가 없는 건가?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질서가 사라질 것이고 선을 행하려 하는 사람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일단 차선 자체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주행 뭐 이건 있어요. 근데 중앙선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제 외곽도로로 나가면 중앙선이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주행이라는 정도가 가긴 하지만 역주행은 언제나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언제나 제가 이제 서부 아프리카를 자주 가지만 역주행은 언제나 있습니다. 택시든 뭐든 그냥 역주행하고 그냥 안 부딪히면 장땡이에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그건 은혜로운 사회는 절대로 아니죠.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고 법도 없고 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믿을 수 없죠. 자동차를 수리를 맡겨놓고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하죠. 눈을 이렇게 돌렸더니 벌써 몇 가지를 갈아버렸어요. 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놔. 네. 아, 문제가 있어서 뭐 네 개를 갈았다. 아, 내가 처음에 애기 이거 하나만 갈아. 다시 다 갖다가 그대로 해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 아, 그냥 가라고. 그렇습니다. 한 40년 된 벤츠도 새 걸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 허름한 그 정비공장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렇다면 규칙도 없고 옳고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라는 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예, 옳은 것과 그런 것은 구별됩니다. 근데 판결에서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의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게 정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판관과 왕과 또 선지자와 그리고 또 사사들도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왕, 재판관, 선지자, 사사가 비슷한 역할을 서로 하는데 그들이 판단을 내리되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은 뭐냐면요, 과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과거에 대한 행위의 과거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이 한국이 지금 정치 시즌이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가끔씩 뉴스를 보게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누가 잘하게 될까를 저는 기대하고 보는데 모든 사람들은 누가 못할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이 있었고 비리가 있었고 누가 흠잡을 게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극단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러시아와 그 전에 비밀스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뭐 젠더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런 걸 자꾸 따지는데 그게 뭐냐면요, 결국 과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갖고 따지는 것입니다. 죄가 그 가운데 개입해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죄가 개입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과거의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과거의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죄가 한통속이 돼서 나는 이제 과거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푸념을 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옛날의 기억에 젖어 있는 것은요, 이 죄의 속성하고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자매님들은, 40이 넘어가시는 자매님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웠던 시절을 생각도 말 것이며, 좋았던 시절, 나의 옛날의 꿈, 아쉬웠던 거, 슬펐던 일들, 이런 일들을 다 오늘부로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내가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정죄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한 행위뿐만 아니라 내 삶 존재 자체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 정죄가 나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서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 끝이에요, 거기서. 정죄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나누시고 선과 악을 나누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과거로 갖다 몰아버리시는 게 아니고 죄의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거기서 띄워버려. 그래야 우리가 미래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죄가 우리를 변질시켜가지고 과거의 인물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과거가 자꾸 그립고 아쉽고 생각나요? 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러던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지난 목회 뭐 20년 했는데 지난날에 좋은 날들이 막 생각나죠? 근데 이상하게 전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일들, 또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실 비전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영광 되었느냐고요? 영광 되었죠. 뭐 고생이었느냐고요? 글쎄요. 뭐가 고생이죠? 잘 모르겠어요. 밥을 네 끼를 못 먹은 거? 아니면 뭐가 힘들었던 거죠? 뭐 병원에 갔던 거? 아팠던 거? 수술했던 거? 그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안 따지는 거 뭐 혈액형 그런 거 안 따져. 아직도 그런 거 갖고 사람 보세요, 여러분? 혈액형? 뭐 그런 거? 그 우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몇 차원이 높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바라보시죠. 바라보고 책망하시는데, 아휴,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짓이 너 그럴 줄 알았다고. 애제녀게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요 모양인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죠. 그거는 과거로 우리를 다시 내몰아 세우려는 거예요. 네 가능성과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런 정죄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 안 그런 정죄가 있나. 그냥 아니 다 괜찮아요. 당신이 학교를 어디 나왔던, 과거에 어떤 일을 했건, 전과가 뭐가 있었건, 당신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고 이혼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이 있었던, 다 상관없어. 그냥 당신이 차를 잘못 세웠네? 그거 20유로 끝.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네가 이 차를 잘못 세운 거는 너의 태도에 페어 할 테니 뭔가 그럴 만한 히스토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레테르를 씌워요, 거기에다가. 그걸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범주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신분 상승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으로 여기던, 과거의 유물처럼 여기던 자기 운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예요.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요. 이제는 내게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소유하지 못해. 죄는 그냥 음식 쓰레기 정도야. 그리고 내 몸에 붙은 오물 같은 거예요. 잘못 투비다 떨어진 코딱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예. 그래야지 여러분이 골머리 생각에 잡혀있는 건 뭐예요? 과거에 대한 상념이죠. 우리 자식이 왜 고통을 당할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였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정죄함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판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죄인과 묶어가지고 운명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죄만 판결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서 죄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차를 비틀비틀 쟤는 인생이 운명이 저래 생겼어. 쟤 비틀비틀 하는구나 참. 저거는 어디 가도 비틀비틀 거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아 지금 핸드폰이 잠깐 와가지고 보고 있구나, 아니면 잠깐 주의력이 흐트러져가지고 차가 살짝 흔들렸구나, 그리고 그냥 말면 돼요. 말면 돼. 뭐가 달라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고, 아, 저 사람은 인생이 저럴 줄 알아. 혈액형은 뭐고, 자기 아버지는 어떨 거고, 부부관계는 어떨 거며,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지난날 어떤 일, 내가 다 알 수 있어. 내가 너 안 봐도 뻔해. 네, 그거는 나쁜 거죠. 그건 나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은혜 없는 사회예요. 죄를 의로 만들 수 없죠. 죄를 판결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죄를 죄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다시 되돌려놓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의 안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예요. 잘못만 떼어내는 거예요. 잘못만 떼어내는 거예요. 그죠? 예. 열쇠를 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놓고 나왔네. 예? 그래가지고 열쇠를 여는 사람을 불렀는데 또 사기를 당해서 1200유로 냈어요. 거봐, 돈 아까운 줄을 모르는 인생이야. 이런 실수가 한두 번이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냥 열쇠를 놓고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열면 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해서 열면 좋지만 그 다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응? 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저기 블라우 비젠백이라고 알 리가 없죠 여러분이. 헤던하임에 있는 데서 살았거든요. 예, 한마음교회 와서 세 번 이사했는데 두 번째 이사했을 때가. 하, 거기는 이제 그 라인하우스들이 쭉 있는데 쫙 밀집해 있어요. 우리가 또 그 복판에 들어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름에 다 반바지 입고 이렇게 모여서 맥주 마시고 있을 때 저는 양복 입고 하루에도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쟤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열쇠를 넣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열쇠 하는 사람 부르면 뭐 최소한 100유로? 네, 그 정도 내야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아, 이게 문 좀 닫혔는데 열 수 있을까? 물어보면 어. 저쪽에 가면 그저 아줌마가 문 잘 열어. 그냥 가가지고 또 두드려가지고 아, 투트맨 라이트. 그래가지고 열쇠를 넣고 나왔는데 그만 아 아줌마가 맨발로 막 맨발로 와가지고 나보고 못 쓰는 카드 있어? 없는데요. 그래도 못 써도 되는 카드 하나 줘. 그러면 예 뭐 카드 하나 이렇게 주면 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열어요. 카드 딱 열고. 그러면 내가 몇 번째 주의가 부족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이러고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자식도 그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자꾸 미치기 시작하면요 구제불능의 인생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봐요. 그렇죠? 네. 독일 사람들도 아, 코리아나. 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막 분노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 죄만 떼어내신다.
죄만 떼어내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고 판결이에요. 예, 대표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죄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와 연합해서 죄를 죄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된다면 은혜 없는 사회, 정죄하는 사회가 될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죄가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서 사실은 이런 정죄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울타리 같은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죄하는 저주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할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 죄. 아, 네가 잘못했지. 열쇠 놓고 나와서 그래서 돈도 들었고 또 시간도 늦었고 약속도 못 지키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지. 그러니까 놓고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돼. 그 교훈을 잘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아, 그걸 내가 하지 말아야 됐구나. 그게 아니라 나는 잊어버리는 인간이야.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고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약속을 못 지키고 그러면서 또 변명하고 그런 나는 루저. 그건 뭐냐면요,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죄가 우리의 군림해갖고 내 왕이 되고 승리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왕과 리더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목자들은 그렇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입니다.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그릇된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독일에 와서 이런 사회적인 규칙들을 많이 배우게 됐죠. 예.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뭐 약자나 또 이런 장애나 이런 데 보호하고 또 배려하고 또 뭐 시빌 코라주, 뭐 시민 정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게 미개한 아직도 후진국이나 그런 사회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차별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편리하고 편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방주차. 그러면은 배기 가스 때문에 식물이나 잔디나 또 벽이나 또 사람들이나 조금 더 피해가 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정도지. 아, 저것들. 소재알페 할 테니 안 된 사람들. 그렇게 정죄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떼내어서 구별해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서 죄를 구별해내면 사람은 정죄하지 않아도 그를 죄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 죄는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병은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병은 병만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황영화 집사님이 암 수술을 했는데 잘 수술이 돼서 회복하고 그 뒷얘기를 길게 써서 보냈어요. 여기서 한국으로 귀임하기 전에 내외가 다 코로나에 걸렸고 또 폐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호흡 문제가 계속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암이 와서 수술을 한번 했는데 생각보다 증세가 깊어서 다시 큰 재수술을 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전문 권위가 있는 분이 안식년이어서 또 기다렸다가 이제 이번에 수술을 또 하게 된 거죠. 그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사실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정말 깊이 기도하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되니까 내게 두려움만이 있고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왜 아니겠어요? 제가 깊이 공감해요.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라도 닥쳐서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아주 깊이 공감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했다. 그것도 제가 깊이 공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정죄함이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죄함이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내 모든 약함과 두려움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 죄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주님이 딱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평안하고 결과적으로 퇴원하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회복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 가족이 두 아들하고 네 명이서 4개월, 6개월 매일 저녁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팀을 이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기도도 어렵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기도의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보면은 기도의 마음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어찌 그렇게 표정이 평안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수술하기 직전에 그 가족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웃으면서 평안한 모습이 진짜로. 그러니까 두려우면요 표정이 경직되거든요. 표정이 경직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근데 너무 편안하고 밝고 웃는 얼굴로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지금 회복 중인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사람들이 상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왜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능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 와서 질병과 사망 권세와 여러 가지 나쁜 함정들을 다 만들어냈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판단인데, 그 판단의 근거는 2절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영화로운 뜻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피고 깨달아가는 것이 이 왕의 영광, 우리 왕같은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들을 밝혀내는 것이 큰 영광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인 거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언어. 네? 언어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잠언은 언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비춰지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맞지 않는 말은 뭐예요? 돼지코의 금사슬이죠. 돼지코의 금사슬을 이렇게. 예. 은쟁반은 제일 좋은 그릇에 금사과, 제일 좋은 존귀한 과일을 얹어 놓은 것과 같은 이런 언어 생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축복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축복과 반대되는 말은 저주입니다. 예.
저주는 물론 구약 성경에서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 이는 저주에 속하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역행하는 일, 성령을 거스르는 일, 이것은 저주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는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미래에 속한 일. 축복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 책망은 인도 안내의 뜻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책망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에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이 되는, 금고리를 아무나 귀에다 하겠나요? 예, 존귀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이가 된다. 그래서 이 축복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은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기원하는 그러한 유익한 말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 제사장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전부 다 미래형이죠, 여러분? 미래형입니다. 네. 네 과거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운명이란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를 죄되게 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을 하였더냐, 이놈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정죄하는 거예요. 자녀를 과거의 인물로, 몇 살 되지도 않은 애들을 과거의 인물로 다시 만들어버려요. 지난 여름날과 작년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 부부간에 역시 그렇죠. 과거의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정죄의 힘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주는 육신의 일이고 축복은 영의 일이에요. 저주는 뭐예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그러나 축복은 생명과 평안이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 그들은 이 정죄와 그리고 바른 구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 이들은 충성된 사자여서 추수의 날에 아주 시원한 우리에게 얼음 냉수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추수의 날은 날이 더울 때였고요.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굉장히 갈증이 심하고 목이 마른데 얼음 냉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어흥사자가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 메신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것은 점쟁이들이고요. 그리고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상처를 짓이기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불치의 병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병의 바로 옛병소와 같은 거죠. 그게 결국은 뭔가 문제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새로운 DNA, 우리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는 운명이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이죠. 우리는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이뤄낼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 또 뭐가 잘못됐을까? 무슨 관계가 꼬여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영화로운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축복을 전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사자요, 추수의 날의 얼음 냉수와 같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메신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형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에 우리가 새롭게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예. 아이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 경제적인 어려움도, 새로운 직장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축복은 영의 일이고, 축복은 미래의 일이고, 그리고 축복은 성령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날 때, 도착할 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떠나고 도착할 때 그냥 핸들에 의존해서 하지 말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겠다고요. 축복하겠다고요. 네. 저에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혁자들 목사님들에게 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기 행정병이 아니고 축복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이고, 네, 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뭐 또 전도사님이든지, 네, 축복받고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영권이 있는 것을 알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더 쓰임받고 열매 맺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크게 하고 에너지를 갑절이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겁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유럽을 하나님 앞에서 견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평화, 평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고 샬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좋은 일을 다 하자, 그런 것입니다. 네. 과거 일들은 입에 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은 죄를 의라고 말한다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죄만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자신을 사로잡아서 다 말아먹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죄의 힘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죄를 구별해서 떼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전하고, 말씀의 맛을 전하고, 말씀의 진가를 전하고, 또 말씀 안에 실패함이 없는 인생을 전하고, 그런 간증과 모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